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매주 수요일은 톰톰데이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벌써 유튜브에서 기다렸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유스타 유찬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뭐 아까 앞서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지만 연말까지 좀 좋은 수익을, 우리 마지막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을 줄 수 있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두 분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종목부터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NIG 넥스원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오셨고요. 다음 SKC, 나스미디어, CJ제일제당, 혜성DS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요. 한솔테크닉스, 뉴프렉스, 롯데케미칼, 워닉머티리얼즈, TCC스틸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10가지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관심이 간다라고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를 주셔도 저희가 그런 내용, 여러분들의 질문을 잘 확인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두 분의 전문가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톰톰데이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첫 번째 종목 릴레이를 시작할 텐데요.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LIG 넥스원 선정을 좀 했습니다. LIG 넥스원이요? 네. 계속해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수주가 뭐 조단위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4분기 실적 뭐 충분히 저는 나쁘지 않다. 특히 이제 4분기뿐이 아니라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높은 게, 최근 수주 잔고가 4년 내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것은 계속해서 질적인 혹은 네, 뭐 양적인 성장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내년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LIG 넥스원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솔직히 뭐 LIG 넥스원뿐이 아니라 방산주에 대해서 이게 약간 이제 도박 성격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 지금 뭐 중국하고 대만 좀 지정할 리스크가 좀 있죠. 근데 뭐 중국은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무력 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은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문제죠. 계속해서 좀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계속 지금 표현 현장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미국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참전은 안 할 것이다 뭐 아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연말 내년 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뭐 방산주들이 한 번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LIG 넥스원 저는 충분히 약간 쌍봉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 정도는 쌍봉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돌파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유창희 대표님은 이 LIG 넥스원 방산주들을 좀 보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약간씩 여기저기에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방산주들을 굉장히 잊고 있었는데 방산주를 한번 다시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뭐예요? 네, 저는 한솔테크닉스를 첫 번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 가지 개별 종목들을 컨셉을 좀 잡았고요. 일단은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아이원스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의 지분을 34.47% 인수를 했습니다. 120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한솔테크닉스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CD 외주 사업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연관이고, 어찌 보면 범 삼성과나 마찬가지인데, 어찌 보면 삼성 쪽으로 조금 더 매출을 늘리기 위한 어떤 M&A가 M&A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아이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체 매출에서 한 21%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세정연지 코팅 쪽, 이쪽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현재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한솔테크닉스 쪽으로 피인수가 되게 된다면 이쪽 부분의 매출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에 하고
하고 있는 사업들, 엔지니어링 사업 대비해서 지금 엔지니어링 사업이 한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쪽을 좀 더 키우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한솔테크닉스가 IT 기업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리포트 나오는 것들 보게 되면은 아이원스 같은 경우에 한 380억 정도 네. 올해 매출 예상되는데 내년 800억 정도 두 배 이상 더블이 발생된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출이 커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아이원스에 대한 이슈 효과가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로 해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최근에 주가가 7,500원 부근에서 기간 조정 양상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20일선까지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은 뭐 바로 튀어나갈지 대한 부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이격 조정을 볼 때 급등할 때 따라잡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격 조정을 볼 때 한번 매수 한번 관심 가져보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솔테크닉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인수를 한 효과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 봤고요. 자,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갈 텐데 SKC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유튜브에서 네. 여우님이 SKC 적정한 매수가도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뭐 항상 저는 현재가 기준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뭐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SKC는 저는 뭐 2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 동박 사업 부분 성장 확인됐고 네.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도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도 상당히 성장을 확인했고 또 전통 화학 부분, 케미칼 사업 부분도 나쁘지 않다. 네. 그러니까 뭐 올해야 뭐 코로나 이슈가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생각했지만 전 내년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갈 거라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뭐 전통 케미칼도 SKC가 차지하고 있는 그 케미칼 사업 부분이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 저는 이어갈 거라 생각하고 있고 동박 사업 부분은 더 커지겠죠. 특히 말레이시아 공장의 증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에 이런 것들이 거의 마무리된다면 상당히 그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매출 증가, 수익성 증가를 이어갈 수 있다. 특히 뭐 이 배터리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SKC의 성장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실리콘 응급제 시장을 진출했다는 것이죠. 네. 특히 이 부분이 이제 SK그룹이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와 관련해서 서로 어떤 협업,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SKC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최근에 주가 뭐 약간 그 17만 원 중심에서 움직임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KC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내년의 성장성을 기대를 하면서 미리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SKC까지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뉴프렉스입니다. 네, 뉴프렉스 메타버스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에 관련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페이스북이 사명이 메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요. 그렇죠. 호라이즌 월드라는 그 메타버스 서비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뭐 호러물도 아니고 호라이즌 월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네. 메타버스 세계에서 좀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못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된 VR 기기 이게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VR 기기를 오큘러스라는 중국 업체가 이제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있어야 이 메타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큘러스 쪽으로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직접적인 매출은 아니고요. 그 중국에 있는 카메라 모듈 업체를 통해서 오큘러스 쪽으로 이 부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큘러스 퀘스트 1 출시 때부터 PCB 부품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페이스북 그리고 이 페이스북 관련된 VR 기기 쪽을 만약에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뉴프렉스였던 주가 상승 좀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도 보더라도 최근에 어쨌든 전고 좀 돌파가 됐습니다. 5,900원인 전고 좀 돌파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틀 동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전고점 부근인 5,900원 부근이 지지력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N자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하고 난 이후에 쉬어가는 국면을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뉴플렉스 정태근 팀장님은 이 메타버스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구현할 수 있는 기기 쪽을 살펴보자. 요즘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애플과 엮여서도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아까 이 아재 개그를 좀 하셔가지고 호라이즌인데 뭐 호러라고 뭐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이창희 대표님. 창피하네요, 제가. 네, 나스비디어입니다. 네. 그 KT, 아니 KT 계열사죠. 그래서 KT 계열사의 광고를 집행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온라인 관련돼서의 매출, 광고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뭐 온라인 관련된 광고, 또 모바일 플랫폼 광고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T의 계열사다 보니까 KT 관련된 광고 수주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내년에도 한 2천억, 내년에 1천억 정도의 KT 관련된 광고 매출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아쉬웠었던 게 뭐냐면은 약간 뭐 디지털 광고라든지 5개 광고 쪽이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오프라인 활동이 상당히 이제 적다 보니까 5개라든지 외부의 오프라인 광고가 좀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위드 코로나로 좀 가고 있고, 뭐 오미크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내년으로 갈수록 이런 코로나 관련돼서 어떤 그 폐쇄적인 경제 활동보다는 외부 경제 활동이 더 높아진다라면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저는 매출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뭐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된 건데 지난 주에 10% 배당 결정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스미디어는 현금 배당이 아니라 현물 배당, 주식으로 0.1 주를 배당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10% 배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 계산일이 이제 31일이기 때문에 전 지금 배당을 노리고 접근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뭐 광고 시장은 연말, 극연말이라든지 연초에 광고 집행이 많기 때문에 네. 전 내년 올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미디어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어쨌든 내년에는 밖으로 다닐 일들이 많고 그런 광고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배당과 관련해서도 이득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나스미디어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확인을 간단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마이너스 0.18%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3,655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은 홍콩 황생지수는 오히려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합니다. 0.09%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오늘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중국과 홍콩 황생지수였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조금 진정되는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단하게 일본이나 우리 시장도 간단하게 체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강보합권입니다. 큰 상승은 아니고 0.07% 상승. 반면에 우리나라는 코스피 하락폭이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0.26%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코스닥은 여전히 그래도 빨간불은 켜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네, 최근에 와서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이제 추세를 전환하려고 꿈틀꿈틀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뭐 최근에 그 JP모간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는 부분들 일단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쨌든 이 유가 상승이 좀 정체 구간이니까 하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이 나프타 가격 하락에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나프타 가격을 좀 살펴보니까 11월 달에 770톤, 그러니까 톤당 770톤을 찍고 난 이후에 지금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가 부담 하락으로 인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4분기 바닥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 본업 외 신사업을 많이 좀 추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신사업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소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수소 같은 경우는 SK가스와 수소 충전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류였던 수소 사업에 대해서 2030년까지 4조 4천억가량 투자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대규모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 이 수소 사업분의 매출을 3조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신선성 이 계획이 완성이 되게 된다면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핫한 또 섹터 2차전지.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도 전핵 유기 용매인 에틸렌 카보네이트 그리고 디메틸 카보네이트와 같은 이
2차전지 소재 용매를 또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 생산 시설을 이제 만들 건데 2023년 하반기에 회사에서는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앞으로 뭐 신재생 기업으로도 네. 발돋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수소 사업에도 손을 대고 있고 2차전지 관련 이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까지 좀 지켜보자. 롯데케미칼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저는 CJ제일제당을 네, 좀 선정을 CJ제일제당. 좀 했습니다. 네, 뭐 어저께 음식료 업종군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했었던 그렇죠.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오미크론이든 뭐든 어쨌든 확진자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 이제 거리두기가 강화될 수 있지 않겠네 우려감들 이런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약간 강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는 아직까지는 뭐 제가 생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불편을 못 느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외식 수요는 견조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점심시간이긴 하긴 합니다만은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줄 서서 식사를 하는 거 본다라면 네. 근데 그 줄 서서 식사하는 게 약간 가족 단위로 식사를 여전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연말 외식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어저께 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또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뭐 고공행진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천연가스 계속 하락을 했고 유가도 하락을 했고 곡물 가격도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간 물가는 약간 선행 후행 지수의 흐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지표들이 조금씩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곡물 가격이 안정화 된다라면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다 수입을 해서 이것을 뭐 재가공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음식료 업종군들 중에서 CJ제일제당은 제일제당이 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CJ제일제당 어제 음식료 업종이 부각을 받는 모습인데 좀 추이적으로 계속 지켜보자. 실적 대비에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CJ제일제당 봤고요. 다음 종목 할까요? 정태근 팀장님. 네. 다음 종목은 원익 머트리얼즈입니다. 네. 일단 그 4분기 이제 매출이 800억대 최상 800억대 사상 처음으로 진입이 될 예정이고 내년 실적까지도 현재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특수가스 업체인데 반도체에 이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 미세화라든지 다단원을 그런 이슈 때문에 특수가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 수요까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삼성이 어쨌든 OLED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그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모품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로 해서 최근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뭐 삼성그룹이 13조가량 투자를 해서 뭐 2025년까지 QLED 생산을 완전 본격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수요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월 3만 장 이상 이제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생산량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에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내년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들 속에서 또 같이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PR인지 퍼도 상당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단순히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퍼가 7.3배 정도인데 이전에 한 16배, 20배 정도에서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 수준 대비해서 많이 다운되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또 기관에서 또 저평가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평가 이슈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합쳐서 일단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 여기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익 머트리얼즈를 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두 분이 모두 뭐 최근에 좀 모아가서 내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좀 골라 와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시다가 종목 소개 듣다가 이 종목 많이 궁금하네. 내가 궁금한 게 더 있다. 아니면 가지고 계신 종목을 저희가 언급을 해서 뭐 목표가나 매수가, 매도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를 주셔도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벌써 두 분이 한 종목씩 마지막 종목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혜성 DS입니다. 혜성 DS. 네, 뭐 아까 원익 머티리얼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혜성 DS도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업황
호해, 호방 상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이어감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반도체 시장은 내년도 한 30% 정도 상승을 좀 예상되고 있어요. 혜성 DS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평가를 받고 있고 최소한 우리나라 업체들이 한 10%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거고 혜성 DS도 그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지금 공장이 풀가동 중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반도체 시장이 성장한다고 해서 혜성 DS가 이것을 얼마나 더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인데 저는 뭐 공장 증설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성과는 있을 것이다. 수혜는 있을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시장 점유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매출 성장 당연히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판 사업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혜성 DS가 조금 주가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뭐 ISC라든지 신텍이라든지 약간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가 올라갔었던 것은 뭐 제가 지난주에도 뭐 관련된 기업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에도 상당히 이러한 기판 시장의 성장은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지금 IT 기기가 교체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면 혜성 DS의 어떤 기판 사업부도 뭐 정상화되는 부분들 가져간다라면 전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혜성 DS까지 마지막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을 소개받았고요. 이제 열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TCC 스틸. TCC 스틸. 어제도 그렇고 그리고 그저께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이제 코스닥의 테마를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게요. 일단은 뭐 로봇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 2차전지 관련주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삼성물산이 인도에서 커넥트카 상표 등록을 했다는 얘기가 이제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달에 등록을 했는데 네. 이제야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전기차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장 사업과 배터리 쪽으로 집중 좀 할 것 같은데 전장 사업이 어쩌면 자율주행으로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그 자율수행과 연관된 로봇 관련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이 지금 최근에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소위 말하는 NCM, 삼원계 배터리죠. 삼원계의 배터리 원료가 되고 있는 니켈이라든지 코발트와 같은 주요 광물 트레이딩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해서 신재생 쪽으로 많이 좀 전환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신재생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된다라는 것 뭐 2차 전지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도가 아직 전기차 시장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2030년까지 뭐 전기차 6종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뭐 국내 기업과 배터리 손을 좀 잡지 않을까라고 좀 보게 된다라면 아마 인도 쪽에 이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 사업 쪽을 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 그 삼성 SDI 연관성 있고 이거 삼성 SDI 상신 EDP를 통해서 삼성 SDI 쪽으로 현재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TCC 스틸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마지막 종목으로는 자동차와 연관되어 있는 두 종목을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10가지 종목 저희가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10가지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다섯 개 중에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저는 나스미디를 선정을 좀 했고요. 왜 그러냐면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광고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면 나스미디어 뭐 올해 내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스미디어 현물 배당을 또 한다라는 매력을 아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잘 지켜보시고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이제 탑픽은요? 저는 탑픽을 롯데케미칼이고요. 아, 롯데케미칼? 딱히 이유는 그냥 찍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다 좋아서, 다섯 개가 다 좋아서. 네. 여기서 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찍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최근에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대기업들이 이제 신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차피 대기업이 선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롯데케미칼을 일단은 보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따라가는 기업이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네. 일단 이끈다라는 점 여기서 롯데케미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탑픽으로 롯데케미칼과 나스미디어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